네, 안녕하세요. PCB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요, 디아블로 3 콜렉터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은 아시다시피 14일날 왕십리였죠, 아마? 왕십리에서 유저들이 사전에 한정 판매해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저희는 거기는 미처 못 갔고요. 11번가 광클릭으로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묵직하네요, 내용물이. 근데 자, 후면부를 보시면은 그 한정판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측면은 이렇고 전면은 북미에서 전량 수입했는지 청소년 이용 물가고 풍경성이 이게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품을 개봉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내용물을 이렇게 보시면요. 첫 번째는 자, 디아블로 CD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 DVD CD고요. 게임 DVD CD고 앞에 전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컬렉터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그 일반판에는 없는 한정판에만 제공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도 있고 제작 뒷 이야기도 있고 이런 영상의 CD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디아블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건 워크래프트 사용할 수 있는, 워크래프트 10일간 할수 있다는 그런 그냥 광고 같고요. 이거는 한 일반판에도 들어가 있는 거하고 동일한 무료 체험권이 3장이 제공됩니다. 저희가 외부 누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스트잇을 붙였고요. 여기에는 CD키가 적혀 있고, 무료 체험권은 아시다시피 액트 1, 그리고 레벨 13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디아블로 사운드 트랙이라고 제가 제일 탐나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디아블로 관련 테마 음악들이 다 담겨져 있는 CD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요, 그 디아블로 한정판에 들어있는 원화집인데요. 양장본으로 제작되어 있네요. 로고도 각인되어 있고요. 내부를 보겠습니다. 이게 목록인 것 같고요. 보니까 디아블로 3에 등장하는 각 캐릭터별 원화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몬스터 내용도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바바리안 캐릭터, 마법사 캐릭터, 티리얼도 있네요. 그리고 각 액트별 나온 설정 원화가 나와 있고요. 등장하는 몬스터들 등이 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디아블로 한정판에만 딱 포함되어 있는 그 디아블로 2와 확장팩에 포함된 그 USB하고 그 디아블로 머리인데요. 제공되는 카드에는 디아블로 2하고 확장팩에 대한 CD키가 제공됩니다. 별도로. 그리고 여기 안에는 보시면은 디아블로 머리로 디자인했네요. 디자인도 있고, 자, 이게 영혼석입니다. 영혼석인데 과연 어떨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영혼석이 너무 큰데요, 생각보다. 빼는 게 낫겠네요. 예, 이상입니다.